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전형이들 일본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네요. 자, 31페이지 거죠. 일본 1학년 예약기. 자, 31페이지 예약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오늘 조금 바빠가지고 일단 13번, 14번, 15번 찍겠고요. 좀 시간이 되면 퇴근하기 전에 31페이지는 다 찍겠는데 좀 바쁘면 내일 또 찍도록 할게요. 자, 13번 봅시다. 31페이지 14번 보니까 전체 집합이 이제 양의실수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이 양의실수랍니다. 양의실수의 세상에서 B라는 조건은 이제 X가 K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Q라는 조건은 이제 3x-2가 이제 10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R이라는 조건은 x제곱-10x2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졌네요.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고 진리집합이 Q에 컨테인되어야 될 거고요.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네요.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런데 충분 조건은 아니래요. 그럼 P는 이제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니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R은 P에 컨테인되지만 P하고 R은 같지 않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네. 확인 좀 할게요. P는 P에 비한 충분 조건이고 P는 R에 비한 필요 조건일 때 오케이. 충분 조건 알려고 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R은 같지 않다. 자연수 K의 개수는 오케이. 자연수 K의 개수는 수직선을 그리면 되겠네. 일단은 P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군요. P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죠. P는 Q에 컨테인되고 R은 P에 이제 컨테인된다는 얘기니까 또 이따가 좀 합시다. 확정성부터 갑시다. 3X는 이제 12고요. X는 4보다 크다니까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돼서 얘가 지금 Q라는 집합이 되겠네. 그러면 양이는 x제곱-10x-24는 0보다 크나 같다는 거니까 xx20이 되겠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12가 되겠네. a가 r의 집합이네. x는 이제 12 그렇게 되겠네. x는 12 여기가 지금 r의 집합이 되겠네. x는 마이너스 요걸 할 필요 없네. 이게 전체 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이니까 얘 할 필요 없겠네. 오케이. 그런데 이제 요새 여기 중에서 B는 Q에 컨테인 된다. 그러니까 B가 Q보다는 작고 R보다는 이제 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요게 P하고 R은 같으면 안 되는 거니까 B라는 집합이 Q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런 거잖아 지금. 그런 내용이네. 소리. 처음부터 이렇게 해줄 걸. B가 Q에 컨테인 되고, 이제 R이 B에 컨테인 되는, 요런 관계를 보여줄 게 낫겠네. R이 B에 컨테인 되고, B가 Q에 컨테인 되는. 그러면 지금 A가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A가 이제, 지휘집합 P니까. 그러면 K는 일단 4보다 커야겠죠. 4하고 같아 버리면 큰일 나지. 그럼 B가 Q에 컨테인 될 수가 없으니까. K는 12보다 작아야겠네요. 왜냐면 같아버리면 이제 R하고 B하고 이제 같은 집합이 되어버릴 거니까 같으면 안 될 거니까 K는 4보다 크고 12보다 작네요. 그러면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12 빼기 4 둘 다 등호가 없죠. 빼기 2가 하면 되겠네. 7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분 조건을 이해하고 있느냐, 필요 조건을 이해하고 있느냐, 부등식을 이해하고 있느냐, 수직선을 표현할 수 있느냐. 근데 내가 만약 이거 좀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이를 만약, 내가 이거를, 만약 학생, 저는 선생님이니까 많이 풀어보니까 실수를 안 하지. 만약 아이를 이렇게 등호를 주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 등호를 줘버리면, K하고 12가 같아버리면, K가 12가 돼버리면, B하고 R하고 이제 같은 집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등호를 빼야 됩니다. 여기서는 실수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13번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그럼 몇 개였죠? 5개였나? 몇 개였죠 아까? 아까 12보다 작고 4보다 크다 했죠. 12 빼기 4 빼기 7개. 몇 번입니까? 5번 되겠습니다. 5번. 자, 계속 갑시다.
31페이지 14번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14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절대부등식이네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오케이 이렇게 조정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해야 된대. 절대부등식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정수 A의 개수는 정수 A의 개수를 물어봤네. A를 정수로 이제 설정해줬네요. 정수의 개수를 자 봅시다. 그럼 A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야 될 거니까 A는 두 개의 연립부등식이 합쳐진 거니까 이런 식의 두 개의 부등식이 합쳐진 연립부등식인 거니까 2차 부등식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으로 해결하면 되겠네.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으로 해결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A는 이제 여기로 가버리면 x제곱 여기로 와버리자 플러스 a-2가 0보다 커 나갔다. a로 와버리면 3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0보다 커 나갔다. 이렇게 둘 다 항상 성립해야 되지. 야이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고 야이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2차 무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은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니까 이제 아래로 블록하죠. 그러면 a는 이제 t가 0인 경우, 0인 경우, t가 0보다 작은 경우니까, a도 t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a도 t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네. 그러면 a를 구하고 a를 구하고 둘 다 완족시켜야 될 거니까, 오케이 판별의식에 교집합을 구하면 되겠네. 근데 제가 이거 좀 죄송해요. 판별 1차항이 없을 때는 이렇게 푸는 게 또 좋지 않은데, 1차항이 없을 때 일단 풀던 방법으로 갈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t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1차항은 없는 거니까 마이너스 4 a-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a는 이제 마이너스 4 곱하기 3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도 서로 나눠버리면 a-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고 a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a는 마이너스 11로 나누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A는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A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정수 A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3개 되겠네. 2, 3, 4에서 3개 되겠네요. 3개.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좀 푸는 방법이 좀 안 예뻐 보이네. 예쁜데 왜냐면 1차항이 없어서 그냥 실수의 성질로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실수의 성질. 무슨 뜻이냐면 양의 형태를 만들면 되지. 무슨 말이냐면 x의 제곱은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는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 값이 항상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 a가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성립하겠죠. a가 2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 a라는 것이 a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 2가 와도 되고 3이 와도 되고 4가 와도 되고 5가 와도 되고 a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성립하겠죠. 이 값이 항상 2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 값이 어떤 값이 항상 2보다 작거나 같은데, 당연히 여기 있는 값들, i보다도 이제 작거나 같겠죠. 이쪽에 있는 값보다, 항상 작거나 같겠죠. 이쪽에 있는 값보다. 그렇게 해서 풀게 더 예뻐 보였네. 그리고 i도, 3x제곱 플러스 4는 이제 4보다 크거나 같겠죠. 왜냐면 이제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3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3x제곱 플러스 4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a가 4보다 커나 같은데 4보다 커나 같은데 이 a 값은 a가 4보다 커나 같은데 이 a 값이 이제 4가 되지만 3도 되고 2도 되고 1도 되고 될 거니까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도 되겠네. 이게 더 예뻐 보이니까 한다. 1차항이 없을 때 3x제곱 플러스 4 이 값이 이제 항상 a는 4보다 커나 같은데 항상 이제 4보다 커나 같은데 이 여기 있는 녀석보다 4보다 작은 녀석들에 대해서는 다 그거나 같겠죠.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근데 선생님은 이거 모르겠어요. 이것도 난 딱 또 생각하니까 여기 파트가 좀 어디 파트지 지금 부등 좋아요. 실수의 성질 파트로 봐야지 지금 어떤 그 명제 쪽이니까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명제 쪽이니까 이게 더 좀 낫지 않나? 모르겠다. 선생님이 두 개 다 괜찮은 것 같네. 모르겠어. 처음에는 이제 막상
이제 실제 성질이 좋아 보였는데 둘 다 좋은 것 같아. 자, 넘어갑시다. 자, 15번 볼게요. 15번. 자, 15번 봅시다. 아, 합이 일정하게 주어졌네. X 플러스 Y가 이제 2 이렇게 주어졌네. 아, 두 양수 X, Y에 대하여 X도 양보다 크고 Y도 양보다 크대.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A는 전제 조건, A는 전제 조건인데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은 히어 X마이는 1보다 작거나 같대. 니은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보다 커나 같대. 2X분의 1, 2X분의 1, 2Y분의 1 1보다 더 낫대. 티그 이렇게 돼 있네. 아, 잠깐만. 그럼 없는 것 같은데. 양수가 양수고 합이 일정하니까 오케이. X 플러스 Y는 이제 2 루트 X Y인 거니까 얘가 2라고 줬으니까 2는 2 이제 X Y인 거니까. 오케이. 양변이 2로 날라버리면 1은 루트 XY인 거니까 A가 양수고 A가 양수니까 제곱해도 생각 없죠. 이제 1은 이제 XY 그렇게 돼서 XY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맞았네요. XY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맞았네. 야, 1가지도 문제인데 야, 1은 생공식 활용으로 잠깐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자 X제곱도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Y제곱도 양수니까 X제곱 Y제곱 이제 2루트 이제 X제곱 Y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돼 있는데 EXY 이렇게 되겠죠. 이 xy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y는 xy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xy는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xy는 항상 2보다 작거나 같겠죠. 항상 y의 맥시멈은 언제야? 2겠지. 가장 클 때는 y가 가장 클 때 2야. 가장 클 때 2. 그러면 y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항상 A는 A보다 커나 같은 거니까 A의 맥시멈일 때보다 커나 같을 때도 같아야겠지. 이게 맞네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것보다는 이건 복생공식 활용이 또 예뻐 보이네. 왜냐면 이거는 선생님들은 변하게 구매했는데 이거는 그냥 복생공식 활용이 더 예뻐 보인다. 왜냐면 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EXY 이렇게 하면 A를 이렇게 바꿔주는 게 편하겠어. X 플러스 Y는 2라고 주어졌으니까 4 마이너스 2XY인 거잖아. 그럼 바로 나와버리네. 왜냐면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2XY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여기서 4를 더해버리고 여기서 4를 더해버리면 이렇게 2가 나와버리니까 여기 계산하면 2잖아. 항상 2보다 커나 같다. 이게 더 예쁘다. 이렇게 부생공식 활용을 합시다. 아까 앞에 했던 거 취소. 부생공식 활용을 할게. 부생공식 활용. 니은도 맞았네. 자, 디귿 봅시다. 디귿이 2x 플러스 1x 플러스 2y분의 1이 1보다 크거나 같냐 맞았냐 물어보겠네. 그러면 2x분의 1 양수고 해도 2y분의 1 해도 양수니까 2루트 이제 2x 1 2y분의 1이니까 4xy분의 1이네. 4xy분의 1 이렇게 되겠네. 형태를 만들어주면 되겠네. 아까 이제 xy가 1보다 작다고 하지 않고 했잖아. xy가 1보다 작거나 같다 했지. 그러면 4xy는 어떻게 돼? 4xy는 4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근데 양이도 이제 양수고 양이도 양수니까 역수 취하면 모든 것만 바뀌는 거잖아. 4xy분의 1보다 얘는 4분의 1보다 하나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그렇게 보고 역수 취하면 모든 것만 바뀌잖아요. 둘 다 양수일 때 또는 둘 다 음수일 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런데 여기서 누굴 씌워줬어? 루트를 씌워줬지. 루트를 씌워줬으니까 루트 4분의 1은 2분의 1 되겠네. 얘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겠네.
근데 앞에 누구를 곱해줬어? 2를 곱해줬지. 2를 곱해줬지. 여기도 2를 곱해줘야 될 거지. 1보다 큰 하나 같겠네. 얘는 이제 1보다 큰 하나 같겠네. 오케이. 아, 1보다 큰 하나 같겠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보다 큰 하나 같겠네. 이거 21라고 해. 미안합니다. 1보다 큰 하나 같겠네. 잘 잡아주세요. 다 맞았네요. 다 맞았네. 자, 여러분들 합시다. 자, 가기 힘들어. 고생 많으셨습니다.